1. 첫 대면시 응대와 대기석 안내. 스텝 1, 스텝 2는 양쪽으로 마주보고 서서 밝은 표정으로 양손은 공수 자세로 서 있는다. 스탠바이 시 밝은 얼굴 표정과 차렷 자세로 어깨를 펴고 선다. 다리가 한쪽으로 기울어지지 않게 다리 벌리지 않고 다리 흔들지 않고 시선은 고객님이 들어오는 방향으로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데스크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고객님. 처음 방문이신가요? 예약하시고 방문하셨나요? 처음입니다. 그럼 대기석으로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환하게 웃으며 대기석으로 안내해드립니다. 대기석으로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밖에 날씨가 많이 더운데 방문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기다리시는 동안 어떤 음료 준비해드릴까요? 따뜻한 커피 주세요. 네, 커피 준비 도와드리겠습니다. 2. 정다희 안내. 환한 표정으로 고객님께 다가가 자기소개합니다. 바른 공수 자세와 환하게 웃는 얼굴로 인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고객님의 스타일을 도와드릴 스텝 정현입니다. 고객의 휴대한 수주품만 락커룸으로 이동합니다. 가방은 두 손으로 공손히 듭니다. 몇번 어디 어디에 물건이 보관되어 있는지 고객에게 알려드립니다. 락카룸에서 고객 가운을 가지고 나옵니다. 고객님 가방 먼저 보관 도와드리겠습니다. 고객님의 가방은 5번 장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고객님 스타일 상담을 위해 자리로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3. 본격적인 시술 상담. 시술 상담 시 스태프 스탠바이는 디자이너의 오른쪽 뒤에서 스탠바이 합니다. 스텝은 정다희의 거울이 보이는 고객에게 시선을 두고 디자이너의 상담을 기울입니다. 디자이너는 자기소개를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고객님. 오늘 고객님 스타일을 담당할 디자이너 수혜입니다. 오늘 특별히 하고 싶으신 스타일 있으세요, 고객님? 오늘은 시간이 없어서 커트만 하려고요. 아, 그러세요, 고객님. 잠시만요. 혹시 그렇다면 이런 스타일 어떠세요, 고객님? 단발머리 밋밋한 스타일에서 조금 더 세련되고 깔끔한 스타일의 변화를 원하신다면 저희 자크대상주 SS 트렌드인 루시아 스타일로 하시면 좋을 듯 하세요, 고객님. 네, 좋아요. 네. 네, 고객님, 오늘 커트하신 금액은 33,000원이시고요. 고객님이 처음 오셨기 때문에 멤버십 카드는 5%를 할인을 받을 수 있으세요. 그래서 5% 할인을 받으시면 34,400원이시고요. 저희 자크대상주에 계속 오실 때좀더 할인을 많이 받으시고 싶으시다면 저희 멤버십 회원권 이용하시면 최소 20%에서 맥시멈 30%까지 할인 받을 수 있으세요, 고객님. 나중에 생각해 보시고 말씀해 주세요. 네. 스타일 상담이 끝난 후 샴푸실 이동 전에 고객 가운을 도와드립니다. 정다희 자리 이동 전에 고객 물품 받았던 락커 열쇠를 고객 가운 도와드릴 시 다시 한번 언급하며 고객 가운 주머니에 넣어드립니다. 이쪽으로 편하게 앉으시고요. 수건 먼저 대드리겠습니다. 머리카락 빼드릴게요. 귀를 편하게 넣어주시고요. 목 높이 먼저 맞춰드리겠습니다. 목 높이 괜찮으세요? 네. 발바 올려드리겠습니다. 마무리해드리겠습니다. 발판 먼저 내려드릴게요. 정다희로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고객이 보는 앞에서 소독 티슈로 빗과 가위 등 도구를 소독합니다. 잠시만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네, 좀 보세요. 고객님의 체형에 가장 어울리는 이상적인 헤어라인을 정하기 위하여 잠시만 서서 커트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객님, 고개 좀 숙여주시겠어요? 디자이너는 고객을 일으켜 세워 뒤꿈치를 커트합니다. 네, 고객님 똑바로 해도 돼요. 디자이너는 고객의 사이드 꽁트를 커트합니다. 고객의 사이드를 자를 때는 손으로 고객이 바라봐야 하는 곳을 정확히 지정해 줍니다. 고객님 왼쪽으로 봐주시겠습니까? 고객님 오른쪽으로 봐주시겠습니까? 커트가 끝나면 스탠바이하고 있는 스텝은 미리 준비된 털이기를 이용하여 고객의 얼굴 녹아 목 주위의 머리카락을 털어드립니다. 실례합니다. 얼굴에 머리카락 좀 털어드릴게요. 커트볼을 제거합니다. 실례합니다. 커트볼 빼드리겠습니다. 커트가 끝나고 드라이를 할 땐 비닐에 포장된 것을 준비하여 고객이 보는 앞에서 비닐을 제거하고 사용합니다. 피자 드라이를 이용하여 드라이를 시작합니다. 품 받아드릴게요, 고객님. 스타일이 완성되면 뒷거울을 보여드립니다. 스타일 보여드릴게요. 어떠세요? 괜찮으세요? 5. 배웅 및 계산 응대. 수고하셨습니다. 발판 조심하시고 밖으로 나와주시고요. 라커룸으로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반드시 라커키는 고개 가운 주머니에서 나오도록 합니다. 봐드리겠습니다. 고객 가운을 받은 후 고객님이 휴대하신 소지품을 꺼내드립니다. 고객님의 옷 컬러가 안으로 들어가 있지 않은지 확인합니다. 고객님 1번 라커룸 보관하신 거 맞으시죠? 보관하신 가방 드리겠습니다. 헤어스타일이 너무 잘 어울리세요. 데스크로 고객님을 모시고 이동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객님. 오늘 결제 도와드리겠습니다. 커트는 33,000원이시고요. 저희 멤버십으로 할인받으시면 5% 할인 가능하시고요. 저희 회원권 이용하시게 되시면 20% 할인 가능하신데 저희 회원권 이용해보시는 건 어떠세요? 네. 네, 결제는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100만원권으로 해주세요. 네, 결제 도와드리겠습니다. 디자이너는 명함 및 판촉 쿠폰을 전달합니다. 디자이너 명함 전달 시 두 손으로 공손히 이름이 고객 앞으로 전달될 수 있게 합니다. 고객님 오늘 스승을 도와드린 디자이너 수혜입니다. 네. 다음번에 오셨을 때 저희 쿠폰 발행되는데요. 20% 할인받을 수 있는 티켓이니까 오실 때 전화 주시고요. 그리고 방문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네요. 고객님 감사합니다. 네. 6. 고객 배웅 및 테이크아웃 음료 서비스. 계산이 종료되면 고객님께 테이크아웃 음료 서비스를 제공해 드립니다. 고객님 테이크아웃 음료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날씨가 더운데 시원한 음료 드십시오. 고객 퇴장 시 데스크와 스탠바이 하고 있던 직원은 다시 한번 정중히 45도로 인사드립니다. 고객 퇴장 시 데스크와 스탠바이 하고 있는 직원은 다시 한번 정중히 45도로 인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실례하겠습니다. 기다리시는 동안 핸드 마사지와 파라핀 서비스 도와드리겠습니다.
모탈로 손 먼저 닦아드리겠습니다. 핸드 마사지 도와드리겠습니다. 파라핀 서비스 도와드리겠습니다. 살짝 뜨겁습니다. 넣어드리겠습니다. 조금 이따 식으면 빼드리겠습니다. 파라핀 빼드리겠습니다. 많으셨습니다. 스태프는 유니폼 상태 및 청결 상태 점검, 즉 명찰 착용, 신발, 양말, 헤어, 메이크업, 드라이 핀셋은 절대 옷에 부착해서는 안 됩니다. 바지 주머니에 휴대폰, 롤빗, 핀셋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스태프의 나쁜 복장 예입니다. 명찰 착용을 하지 않았고 여러 군데 핀셋이 꽂아져 있으며 짝다리를 짚고 있습니다. 디자이너는 깨끗하게 드라이가 된 헤어와 청결한 메이크업 및 유니폼, 앞뒤 트임 없는 검정색 신발, 화려한 악세사리는 피합니다. 명찰을 착용합니다. 디자이너의 나쁜 예입니다. 명찰 착용을 하지 않았고 핀셋을 옷에 착용하고 있으며 짝다리를 짚고 있습니다. 매니저는 깨끗하게 드라이가 된 헤어와 청결한 메이크업 및 유니폼, 살색 스타킹, 앞뒤 트임 없는 검정색 구두 착용, 명찰 착용을 합니다. 매니저 복장의 나쁜 예입니다. 스타킹을 신지 않았고 앞뒤 트임 있는 구두, 명찰이 없습니다.